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하이피스트 HK 사이퍼를 올렸는데 이모 랩 래퍼들에 대해서 올렸는데 아티스트들이나 레이블에서 피드백들이 많이 와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걸로 인해서 홍콩 힙합이 이제 어떤 씬인지를 이제 저는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지금까지 중화권 래퍼들의 리액션을 보면 아무래도 중국 내륙에 있는 래퍼들 그쪽을 많이 이제 제가 지켜보고 때로는 이제 타이완 쪽에 있는 래퍼들에 대해서 이제 좀 주목을 하게 됐었는데 사실 이렇게 홍콩이라는 도시를 특정해서 이렇게 이 씬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은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스티지 HK 사이퍼도 이제 제가 이번 시간에 보려고 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래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보이, 아키코, 라이케이, 빅스푼, 빌리초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빅스푼 빌리초이 같은 경우는 저와 이제 뭐 SNS 이제 친구가 되었고 원래부터 제가 알고 있던 아티스트는 한 명이에요. 바로 여기 더보이입니다. 더보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여 MTV 랩스 아시아 사이퍼에서도 한번 보기도 했었고 제가 잭슨 웽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 때 이제 잭슨 웽과 작업을 하던 프로듀서로서도 또 더보이가 많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좀 익숙한 네임들을 가진 아티스트가 더보이가 되겠습니다. 이모 랩을 하는 래퍼들의 이제 그 팝적인 바이브와 약간 또 칠한 바이브를 느낄 수 있었겠지만 여기 허스티지는 이름에서부터 인질이란 이름이 들어가듯이 굉장히 덥하고 러한 느낌의 비디오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저는 이 비디오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Yo, okay, let's get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The Boy는 저도 랩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지만 중국의 치권 같은 무술 스타일처럼 랩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렇게 해파리 젤리피시 같이 이렇게 흐느적대면서 랩을 이렇게 세게 날리는 스타일? 랩을 디자인을 되게 잘하는 것 같아. 더보이는 경력이 딱 느껴진다. 높였어요. 컨셉을 되게 잘 만들었다. 단순한 것 같은데도 되게 임팩트 있는 연출인 것 같아.
禮勇，發哥換女好似換衫，桌後有張防毒眼籠，三成三啲盤。이런 래퍼의 랩을 들으면 약간 이게 좀 아 약간 중국 로컬 바이브 느낌이 난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되게 차분한데 강력함이 느껴진다. 빅스푼. 한국으로 치면 약간 버블진트 같은 랩 스타일하고 비슷한 느낌이야. 어 랩 되게 스타일이 유니크해요. 이 빌리 초이라는 래퍼도 스타일이 독특하다. 다섯 명 다 톤들이 되게 제가 근자에 들어보지 못한 톤들을 갖고 있어. 영 OG. 어, 되게 느낌 있다. 오, 제가 앞서 리액션 비디오랑은 또 완전 다른 느낌이죠. 진짜 랩 스타일들이 독특해요. 저는 왜 독특할까라고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톤이 제가 근자에 이렇게 뭐 다른 나라의 래퍼들까지 다 들어봤지만 톤이 되게 다들 독특하네. 진짜 독특해요. 아까 더보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무슨 성령의 치권 보는 듯한 약간 치권을 이렇게 랩으로 표현하는 것 같은 플로잉을 이제 들려줬고 아키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강하고 좀 약간 남성적인 느낌으로 랩을 뱉었고 이제 라이케이부터 빅스푼 밀리초이까지는 뭔가 좀 막 차분한 느낌도 하고 오히려 담백한데도 약간 더한 느낌도 연출하면서 와 이게 뭐지? 약간 되게 묘한 톤을 갖고 있다. 되게 유니크하고 조금 한번 들으면 잊어먹지 않을 것 같은 톤을 갖고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확실히 제가 지금 이제 앞선 리액션 비디오까지 해서 총 10명의 래퍼들을 이렇게 제가 들어본 거잖아요, 랩을. 확실히 여기도 정말 다양한 스타일이 있고 정말 개성 있는 래퍼들이 이 홍콩 씬에도 진짜 많다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 힙합 같은 경우도 워낙 힙합이 한때 지금 뭐 지금은 조금 인기가 주춤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한국 힙합 씬이 지금 인기가 굉장히 많아진 건 맞는데 좀 래퍼들의 어떤 스타일도 그만큼 다양해졌고 스타일도 굉장히 많이 확장되어가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 거를 비춰봤을 때 중국이란 나라도 그렇고 한국이란 나라도 그렇고 이 아시아에 있는 힙합 시장에서 이제 활동하는 래퍼들의 어떤 스펙트럼이나 뭐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점점 유니크화되고 다양해져가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옛날 같으면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아무래도 미국이 본토이기 때문에 본토에 있는 래퍼들의 영향들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시아에 있는 래퍼들이 서로 자기의 포지션을 자기만이 할 수 있는 포지션을 점점 찾아가는 느낌? 확실히 제가 두 편의 사이퍼 영상을 보면서 느낀 게 그런 겁니다. 아 래퍼들이 다 자기만의 색깔과 개성을 갖고 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